조류 인플루엔자가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습니다. 특히 계란 가격도 폭등 조짐을 보이고 있습니다. 지역민들은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시민들의 목소리 들어봤습니다. 어제 마트에 계란을 사러 갔는데 계란값이 너무 비싼 거예요. 그래서 좀 이렇게 덥적 사기가 좀 이제 고민도 되고 제가 좀 치킨을 많이 먹는데 그런 것도 요즘 시키기가 좀 고민도 되고 정부에서 어떻게 빨리 대처를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요즘 슈퍼 마트에 가서 이렇게 계란을 사든가 라면을 사도 요즘에 저 품귀 현상이에요. 계란이 없고 라면도 뭐 값이 라면 값이 또 오른다고 해서 라면을 또 박스 주체 이렇게 또 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에서도 뭐 서민들 얘기를 하지 마시고 뭐 AI 이번 사태로 인해서 적극적으로 AI를 예방하고 또한 국민들한테 널리 진실된 그대로 널리 알려줬으면 하는 바람이고요. 고온에서 저기 닭을 튀기기 때문에 그 AI 바이러스 같은 항체는 거짐 다 죽는다고 보고요. 그 아직까지 뭐 AI 바이러스 때문에 뭐 치킨이나 통닭 이런 걸 먹고서 그 뭐 많이 안 좋아지셨다는 분들 못 들었기 때문에 아무 인체에 해가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저희도 계란찜이 매일 반찬으로 나가고 있는데 요즘 계란값이 지금 계란 대란으로 너무 올라가지고 저희도 너무 힘듭니다. 그렇다고 손님들이 제일 좋아하시는 계란말이 반찬을 안 해드릴 수도 없고 지금 다른 반찬으로 대체를 해야 될 상황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좀 장사하는 입장에서 너무 힘듭니다. 피해가 굉장히 크죠. 장사 못한 지가 지금 한 달이나 됐는데 뭐냐 살아있는 것이 있어야 사람들이 오지도 않고 식당들도 주문도 없고 뭐냐 새는 새대로 나가고 뭐 말만 익혀 먹으면 괜찮다 해도 지금 뭐냐 사람들이 방송에 사서 나오니까 오지도 않고 큰일이에요. 막 굶어 죽게 생겼어요 지금. 뭐냐 정부에서는 뭐 익혀 먹으면 괜찮다고 말은 하지만 하도